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교토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부터는 커머리그 필기 스프레드시트 1반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스프레드시트 1반 엑셀이 되겠죠. 엑셀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파일 관리 및 통합문서 공유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할 텐데, 여기에 보이는 20% 있죠. 20%는 파트 1 입력 및 편집에 대한 출제 빈도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파트별 출제 빈도율부터 살펴봐야 될 텐데, 자, 그러면 들어가기 앞서 어떻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슈퍼로미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 자, 엄지척 보이시죠?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위해 고고씩 달려보겠습니다. 자, 100% 한방 합격 엑셀 파트별 출제 빈도율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자, 먼저 출제 빈도율 여기 있습니다. 1강, 2강, 3강, 4강, 5강, 6강, 7강 총 7개의 파트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총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2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파트, 2파트, 7파트 3개의 파트가 벌써 63%입니다. 63%는 거의 12개에서 13문제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플러스 한다면, 2개 정도 플러스 한다면 한 15문제, 7, 1, 2, 3 이 4개의 파트에서 전체 15문제 정도의 출제 빈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파트별 분석을 좀 더 정확하게 하셔서 자기에게 필요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자신감을 챙겨서 또 열심히 또 즐겁게, 그러면 총 7개의 파트 강의 수로는 총 13강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플랜을 한번 짜보고 가겠습니다. 자, 플랜을 짜기 앞서 먼저 5년간 기출, 저희 강의가 기본 강의와 기출 강의로 나뉘어졌습니다. 자, 간혹 이렇게 질문하세요. 선생님, 저 기본 강의 안 보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기본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안 보고 기출만 봐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좀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까. 자, 참고로 기출만 먼저 풀어보십시오. 기출만 풀어보시고, 보통 1과목, 컴퓨터 1반 같은 경우에는 기출만 풀어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3과목은 조금 애매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먼저 기출만 풀어보십시오. 풀어봐서 내가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겠다 라고 하면 기출로 고고씽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기출에 가다가 아, 이게 아닌 것 같다 라고 한계에 부딪히면 기본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본 강의에 대한 플랜을 잠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플랜 A가 있습니다. 플랜 A. 자, 총 13강까지가 있었습니다. 총 13강. 강의 시간은 평균 한 40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1.5배속으로 돌리면 한 26분에서 27분 정도가 나옵니다. 자, 강의 시간 나누기 배속으로 하면 각 강의 시간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0분짜리, 평균 40분짜리인데 1.5배속 돌리면 26분에서 27분 정도 나옵니다. 물론 30분으로 평균을 잡겠습니다. 평균으로 잡아서 13강을 계산하면 390분이 나옵니다. 자, 이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6.5시간. 자, 6.5시간만 가지고 공부를 하면 되느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실습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3배수를 거기다 주겠습니다. 따라서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 1반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20시간 정도를 잡겠습니다. 총 20시간, 하루에 한 서너 시간, 세네 시간 정도 기준으로 공부를 한다면 5일에서 7일, 일주일 정도 걸리겠죠. 하루에 7시간 정도 잡는다면 3일 정도면 커버하겠습니다. 아, 나는 잠 안 자고 하루에 끝내겠습니다. 24시간, 4시간만 자고 20시간에 끝내겠습니다. 좀 무리가 따르겠죠. 아무튼 자기에 맞게끔, 자기 환경에 맞게끔 플랜을 잘 세워서 공부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플랜 A가 아닌 플랜 B로 가보겠습니다. 자, 플랜 B에서는 총 13강, 강의 시간 40분, 평균 40분 똑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1.5배속 30분, 4강, 4강이란 뭐냐? 자, 여기 보시면 8, 9, 10, 11, 이 4강의 출제 빈도가 조금 약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 2, 3, 7이 강하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강, 8강부터 11강까지 출제 빈도가 조금 낮은 부분을 계산했더니 총 120분입니다. 자, 2시간짜리죠. 120분이면 2시간입니다. 이걸 1.5배수로 계산을 해서 3시간 정도 이 부분을 3시간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 강의는 총 9강이 되겠죠. 1.5배수에 30분 계산으로 270분. 그러면 시간으로 4.5시간 정도 나옵니다. 여기에는 좀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는 1.5배수를 줬지만 여기는 3배수를 주겠습니다. 3배수를 주면 14시간.
따라서 3시간, 4시간 총 계산을 하면 17시간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걸 하루에 서너 시간씩 공부하면 4일에서 6일 정도, 하루에 7시간 정도 빡세게 공부를 하시면 2.5일 정도가 나옵니다. 자, 따라서 플랜 A와 플랜 B, 나에게 맞게끔, 나의 환경에 맞게끔, 자기 시간에 맞게끔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플랜 C가 나올 수도 있겠죠. 뭐 D가 나올 수도 있겠고.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5년간 기출이 있습니다. 5년간 기출. 강의에서 지금 기본 강의에서 제공하는 최신 5년간 기출입니다. 이 기출은 한방합격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3-1 게시판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자, 가장 최근의 기출 문제는 해설과 함께 교재 제공되고 있으니까 별도로 교재를 참고, 교환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정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의 화면 구성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셀의 화면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맨 위에가 메뉴입니다. 파일 메뉴,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각각의 메뉴고 그 아래쪽에 그려지는 것들이 리본 메뉴입니다. 자, 리본 메뉴,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을 기능별로 묶어놓은 메뉴고, 자, 여기 위에 보시면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주 사용하는 이런 것들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아이콘들만 별도로 모아두는 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름 상자 있습니다. 여기에 현재 셀 포인터가 여기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를 읽을 때는 BE라고 있습니다. BE. 자, 여기는 어떻게 읽어요? 그러면 BO. 자, 여기는 어떻게 읽어요? C-R. 자, 그래서 세대 주소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세대 주소, 이름 상자. 자, 우리가 나중에 뒤 가면 이름 상자의 기능들을 별도로 이용을 할 테니까 이름 상자가 뭔지 좀 알아두시고, 자, 여기 수식 입력줄이 있습니다. 수식을 작성을 했을 때 내가 여기다가 sum 작성을 하고 뭐라고 쓰면, 자, 여기에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수식 입력줄. 그 다음에 이쪽에 시트 탭이 있습니다. 시트 탭. 시트 탭은 기본적으로 3개가 있지만 최대 255개까지 추가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핵머리 글과 열머리 글이 있습니다. 핵머리 글과 열머리 글인데, 자, 이 핵머리 글, 열머리 글을 의외로 많이 혼돈을 합니다. 물론 뒤에 가면 혼돈을 하게끔 또 만들어놨어요. 헷갈리게.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로가 행이죠. 행. 자, 가로가 행입니다. 세로가 열입니다. 자, 가로가 행, 세로가 열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A, B, C, D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아니에요? 가로니까 행 아닌가요? 왜 열이에요? 처음부터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행, 열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머리글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체만 보면 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열 머리글이냐? 이 자체만 보면 세로이기 때문에 열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행 머리글이냐? 라는 거죠. 자, D, E, T 이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이 T만 봅니다. T. D 열이죠. D 열의 머리에 있다. 또 F 열의 머리에 있다라고 해서 열 머리글이 됩니다. 머리글. 머리글이 없다면 이 자체만 보면 행이 맞습니다. 그런데 열의 머리에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 팔 행이죠. 팔 행. 오 행. 행이요. 가로가 행이에요. 그 행의 머리글이다라는 의미로 행머리글, 열머리글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체만 보면 열 맞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행 맞습니다. 그러나 행의 머리, 열의 머리에 있다라고 해서 머리글로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주소 읽을 때 열머리글을 먼저 읽고, 열머리글을 먼저 읽고 행머리글을 나중에 읽어서 시, 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또 하나 읽어볼까요? 여기다 한번 읽어볼까요? A로 읽겠죠. A, 발. 자, 욕도 잘합니다, 저는. 자, 이렇게 핵머리글, 열머리글을 정리해 주시고 관련 용어들도 함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워크시트. 아까 워크시트는 기본 3개에서 최대 255개까지 나열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직접 엑셀을 한번 띄워볼까요, 우리?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에는 1강, 2강, 3강, 4강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각 강의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자, 파일을 여기서 새로 만들기 한번 열어볼게요.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만들기 눌렀더니 기본적으로 3개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트는 기본 3개가 나오지만, 자, 파일의 옵션에 가서
옵션에 가서 얘를 포함할 시트를 최대 255개까지 늘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56으로 한번 늘려볼까요? 그랬더니 255보다 같거나 작아야 된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오! 안 늘어나요. 왜? 자, 이 여기서 조절한 내용들은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곳을, 자,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만 적용이 됩니다. 자, 새로운 문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쭉 나열됩니다. 자, 11, 12 나열되죠, 이렇게. 자, 새롭게 문서를 열었을 때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시트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가 있죠. 이 시트에 대해서 삽입, 그 다음에 뭐 이름 바꾸기, 삭제, 여러 가지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호도 할 수 있고 숨기기도 할 수 있고, 단 여기서 별표가 하나가 있네요. 자, 중간중간 별이 보일 겁니다. 별이 반짝반짝 별이 보이는데 별이 최대 하나에서부터 다섯 개가 있습니다. 최대 다섯 개까지 표시를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 시험에 백발백중 나온다라는 내용들입니다. 다섯 개. 자, 그래서 세 개부터 다섯 개까지는 가능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실습을 좀 해 주십시오. 한두 개는 좀 눈여겨 봐 주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별이 한 개 있다라는 거. 별이 한 개. 자, 그래서 시트 작업, 시트 삽입, 삭제, 이름 바꾸기, 이동 복사 등에 대해서는 실행 취소를 할 수가 없다. 원래 잘못했을 때 컨트롤 Z, G라고 하죠. 컨트롤 G를 이용해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트 작업에 대해서는 실행 취소, 되돌리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 꼭 주의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시트 삽입. 시트 삽입은 현재 여기에서 시트 삽입을 누르면 이 앞쪽으로 하나가 들어옵니다. 자, 왼쪽에 삽입이 됩니다. 자, 시트를 삽입하는 단축키는 Shift F11,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시트 삽입을 할 수도 있고, 맨 마지막 여기 있죠? 이걸 눌러서 시트 삽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시트를 선택을 할 때 이렇게 여러 개, Shift를 누르면 여러 개를 동시에 하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누르면 연속해서 시트가 선택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컨트롤 키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 하나 누르고 하나 누르면 가운데 거는 선택되지 않고 따로따로 불연속된 시트들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는 하나 선택을 하고 하나 선택을 하면 중간에 낀 연속된 시트들도 선택이 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다면 시트 삽입 시 선택된 시트만큼 3개가 선택이 되어 있죠. 3개가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3개가 삽입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컨트롤 키로 선택은 가능하죠. 선택은 가능한데 이 상태에서 시트를 삽입하면 두 개가 삽입이 되느냐? 노노노. 중간에 빠진 애들 때문에 이렇게 불연속점 낀 시트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 상태의 시트는 삽입할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개의 시트, 컨트롤이나 또는 시프트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경우 위에 그룹으로 표시됩니다. 자, 그룹으로 표시됩니다. 이때 자, 하나의 시트에만 입력을 하게 되면 모든 시트에 동일하게 입력이 된다는 점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뭐 이렇게 작성을 해 보셔도 돼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세 개의 시트 있는 곳만 가볼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컨트롤, 이렇게 여러 개 시프트를 선택할 수도 있고 여러 개 시프트를 선택합니다. 이때 그룹이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한방 합격! 엔터를 쳤더니 자, 우리는 한 곳에만 썼지만 자, 시트 1, 시트 2, 시트 3 모두 동일한 곳에 나옵니다. 왜? 아까 연속된, 불연속된 그룹으로 선택된 상태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하게 입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시트 정리 한번 받고, 자, 이번에는 옵션에 대해서, 방금 전에 봤을 때 우리가, 자, 엑셀 옵션에 일반 탭에서 통합 문서 만들기, 자, 글꼴, 뭐, 글자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시트의 세 개는, 기본은 세 개지만, 최대 255개까지 만들 수 있다. 단, 현재 문서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새 통합에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새 통합 문서를 열 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또 수식 탭에 가보면 자 자동계산 원래 엑셀은 다 자동계산입니다. 자동계산. 자 그런데 자동으로 안 될 때 F9를 눌러서 수동계산도 가능하다는 거. 별이 한 개 있네요. 수동계산 한번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R1C1 참조라는 게 있습니다. R1C1. 자 여기서는 별 의미가 없지만 저 뒤쪽에 마지막 매크로 쪽에 가면 이 R1C1이 보입니다. 자 그래서 R1C1을 이용해서
자, 아로시온 형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였죠? A, B, C, D가 열머리 글이었습니다. 열머리 글. 이쪽이 행머리 글이었습니다. 행머리 글. 자, 현재 열머리 글 전부 다 A, B, C, D죠. 여기는 숫자입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자, 수식에 가서, 아론시온을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아론시온. 자, 여기 수동이 있죠. 수동일 때는 F9를 눌러야 된다는 거. 자, 확인을 눌렀더니, 어? 이쪽에는 1, 2, 3, 4. 위에도 1, 2, 3, 4. 즉, 행머리글, 열머리글 모두 숫자 형태로 나타낸다라는 게 아론시온입니다. 자, 아론시온이 그럼 정확하게 뭐냐? 자, R, 로우, 그럽니다. 행도 숫자 형태로. 자, 칼럼, 칼럼, 또 숫자 형태로, 그런 말입니다. 행도 숫자 형태로, 원래 행은 ABCD, 아니, 행이 숫자죠. 열머리글이 ABCD죠. ABCD. 열머리글이 영문 형태입니다. 그런데 행도, 열도 모두 다 숫자 형태로 바꾸겠다라는 게 R1C1. 자, 뒤쪽에, 맨 뒤쪽에, 매크로 쪽에서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정리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엑셀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얘를 상하좌우, 여기서 상하좌우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어디서? 고급에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별이 두 개 있네요. 이 부분은 잠시 실습을 한번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자, 끌어놓기, 셀 끌어놓기, 채우기 핸들이 될지 말지. 채우기 핸들을 안 하고 싶다, 여기를 풀어버리면 되겠죠. 채우기 핸들을 하고 싶다, 그럼 채우기 여기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채우기 핸들이 뭐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똑같은 데이터를 이렇게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엑셀의 장점이죠. 엑셀의 장점. 자, 이렇게 쭉 마우스 오른쪽 대놓고 오른쪽에 대면 가느다란 십자가 나옵니다. 이게 안 되면 엑셀이 정말 불편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채우기 핸들은 꼭 설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셀에서 직접 더블 클릭을 해서 수정을, 편집을 할 수 있는지. 자, 자동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완성. 자, 이 부분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방 한자만 썼어요. 한자 한방 합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파일의 옵션에 가서, 자, 고급에 가서, 자, 여기 자동 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완성 어디 있죠? 자, 여기 셀 내용을 자동 완성이라는 내용이죠. 이 부분이 현재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한방 합격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대한민국이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자를 쓰니까, 오, 자동으로 나와요. 저는 한만 썼어요. 한만. 그러니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저 대만 써볼게요. 오, 대만 썼더니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1가 2나 3다 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리고 1, 자, 이거를 위에다 올렸을게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나오죠. 자동으로 나옵니다. 대 자동으로 나옵니다. 1, 오, 안 되는 겁니다. 즉, 자동 완성은 텍스트에서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로 시작하는 경우에만 자동 완성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자, 소수점 위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수인 경우면 0을 늘리고 그랬습니다. 음수이면 0을 늘리고 양수이면 0을 줄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수점 자릿수가 현재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마이너스 3으로 했을 때 입력은 3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0이 뒤에 늘어난다라는 거죠. 2-3만큼 0이라는 숫자가 늘어나고, 양수로 입력을 하면 0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자, 앞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0을 줄여줘요. 자, 소수점인 경우에는 이렇게 되지만, 자, 여기 봐볼게요. 3000을 입력했습니다. 3000을 마이너스 2, 그럼 어떻게 뒤에다가 0을 두 개 늘려주는 거죠. 그런데 3000을 입력을 했습니다. 3000을 그리고 소수점 위치를 위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뒤에 0을 어떻게 됐어요? 두 개 날려버린 거죠. 자, 0을 줄인 거고, 얘는 0이 없으니까 앞으로 0을 추가해 준 겁니다. 자, 앞으로 갈 건지 뒤로 갈 건지, 늘릴 건지 줄일 건지. 자,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자, 여기에서 먼저 옵션에 가서, 고급에 가서, 자,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마이너스 3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3을 입력하면 300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30을 주면 뒤에 0이 더 늘어나서 3만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다시, 자, 고급에 가서 이번에는 그냥 3을 한번 줘볼게요. 그냥 3을. 자, 5를 한번 줘볼게요. 5. 5를 주면 어떻게 돼요? 뒤에 0이 없죠? 지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0.05가 들어갑니다. 자, 5000을 입력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3개를 지우겠죠. 자, 그래서 5만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0이 늘어날 건지 줄어들 건지를 정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엑셀 옵션에 보면 고급이 있습니다. 고급에 보시면, 자, 스크롤 막대, 뭔지 아시죠? 스크롤 막대라든가 아래쪽에 있는 시트 탭, 기본 3개에서 255개까지 나오는, 자, 그런 시트 탭, 이런 것들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 또 행렬머리 글, 아까 우리가 A, B, C, D 열머리 글과 1, 2, 3, 4 행머리 글, 이런 것들을 표시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합니다. 또 여기 보시면, 그 외의 내용들, 행렬머리 글, 특히 계산 대신 수식으로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컨트롤 물결이죠. 물결은 키보드 왼쪽, 자, 이렇게 키보드가 있다. 그럼 여기 1번입니다. 그 왼쪽에 보면 이렇게 물결 모양이 있습니다. 자, ESC, 바로 위에 ESC 아래에 있죠. ESC 아래에. 자, 이거를 한번 잠시 가볼게요. 자, 얘네들을 전부 다 한번 도해보겠습니다. 1부터 7까지 한번. 여기다가, sum. 가로 열고, 자, sum 가로 열고, 얘네들 이렇게 쭉 더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28이 나와요. 그리고 컨트롤 물결 모양을 눌렀더니 28이 아니라 뭐라고 나와요? 수식. 수식 입력줄에 나온 수식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원래, 자, 여기에 세례는 결과가 표시되고 수식 입력줄에는 수식이 표시되는데 이 수식 자체도 수식 결과 자체도 수식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컨트롤 물결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식으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물결 또는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계산 결과 대신에 수식 세례 표시, 수식을 세례 표시한다는 겁니다. 이걸 체크해 주면 컨트롤 물결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 나머지 내용도 한 번씩 정리해 주시고, 자, 다음 이번에는 리본 사용자 지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엑셀을 띄우면 여기 오른쪽에 개발 도구 메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일에, 자, 옵션에 들어가셔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는 게 있죠.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여 위에 있는 거를 정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글꼴을 여기다 놓고 싶다. 자, 자동 서식을 제거하고 싶다. 그럼 자동 서식이 여기서 제거가 됩니다. 자, 나는 병합을 여기다 넣어주고 싶다. 그럼 병합이 여기에 들어옵니다. 조금 이따 확인을 누르면 또 리본 메뉴 아까 개발 도구 여기 있죠. 개발 도구 여기에 없애버립니다. 자, 여기 체크만 풀어주시면 개발 도구에 없어집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가 없어지고 병합은 여기에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옵션에, 자, 리본 메뉴 사용자에서 개발 도구를 만들어줄 수 있고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들을 추가하거나 제거, 편집 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함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아이콘을 추가 삭제, 편집할 수 없다로 한번 출제된 적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조금 여기는 별이 조금 있죠. 별이 반짝반짝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확장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XLSX, 엑셀의 기본 문서입니다. 기본 문서. 별도 확장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XLSX로, 자, 엑셀의 기본 통합 문서로 지정됩니다. 자, 여기서는 M이 들어갔습니다. M. M은 기본 통합에 매크로가 적용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M 나오면 뭐예요? 매크로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XLTX입니다. 별이 3개 있네요. 별이 3개. XLTX란, 자, 기본 서식, 양식이죠. 기본 양식 같은 거.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말하죠. 템플릿. 기본 양식들이 저장되는 공간입니다. 자, 사용자가 직접 어떤 서식을 만들었다. 그러면 템플릿 폴더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엑셀의 기본 서식, 엑셀 통합의 기본 서식은 엑셀 스타트 폴더에 들어갑니다. 파일명은 북, 시트명은 시트, 이런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또 숨김이라든가 보호, 어떤 서식을 넣어서도 서식 파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서식이란 뭐 어떤 양식을 만들어 놓고 파일을 저장하는 걸 말하겠죠. 자, 이렇게 양식, 서식을 만들 때 템플릿, 사용자가 만든 건 템플릿, 엑셀 자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식은 스타트, 엑셀 스타트로 저장된다는 거. 자, 이게 양식 서식입니다. 여기에 매크로, M이 들어가면 매크로가 포함된 서식 파일이다라는 거. 자, 나머지는 한 번씩 봐두시고, HTML 문서, 인터넷 문서입니다. 인터넷, 웹페이지죠. 웹페이지 형태로도 저장을 할 수 있다. 웹페이지 전체를 또는 어떤 선택 영역 시트만 별도로 저장할 수도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외에 텍스트 파일입니다. 텍스트 파일. 뭐 탭으로 분리, 공백으로 분리, 쉼프로 분리, 각각
분리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해서 해주시면 더욱 좋겠지만 그거 아니어도 그냥 이 세 개가 텍스트 파일의 형태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할 때, 자, 엑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파일에,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도구 있죠? 도구에 보시면, 자, 일반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옵션. 여기 백업, 뭐, 열기, 쓰기, 읽기 공유,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백업 파일 만들기라는 것입니다. 저장할 때마다, 백업! 혹시나 파일이 지워질 걸 대비해서 하나 더 복사본을 만드는 걸 백업 파일입니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백업 파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열기 암호. 열기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문서를 열 수가 없어요. 열기조차를 못하는 거예요. 쓰기 암호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문서 열 수 있어요. 읽기 전용으로 열리는 거지, 대신. 읽기 전용으로. 읽기 전용으로 열린다라는 말은 편집이 불가능하다. 어? 편집이 돼요. 그럼 어떻게, 뭔 소리냐? 자, 원래 편집을 해도 원래 파일로는 저장이 안 돼요. 자, A라는 문서가 있다. A라는 문서가 있는데 얘가 쓰기 암호가 걸려 있어요. 쓰기 암호가. 열기 암호가 걸려 있으면 열지 못해요. 그러나 쓰기 암호가 걸려 있으면 열 수 있어요. 열 수 있는데 이 파일을 변경한 뒤에 다시 A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할 수 없다. 그러나 B로 다른 이름으로는 저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기 권장. 읽기 전용으로 열도록 대화 상자를 표시해서, 자, 이 문서는 읽기 전용으로 연다? 예, 아니요.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읽기 전용으로 열 건지를 체크하는 옵션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 여기는 별이 다섯 개. 제가 장수 돌침대, 별이 다섯 개예요. 광고 협찬 안 들어옵니다. 아직도. 자, 별이 다섯 개. 별이 다섯 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번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검토의 변경 내에 통합 문서 공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검토. 자, 그 다음에 통합 문서 공유가 있습니다. 통합 문서 공유. 자, 현재는 커마 1급 필기 기본 강의 엑셀 편이라는 제목이 보이시죠? 자,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공유란 뭐예요?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쓸 수 있게끔 변경할 수 있도록, 자, 병합 가능하다. 고급에 가면 이런 것들 뭐 추적도 할 수 있죠. 추적도 할 수 있고 저장도 할 수 있고 뭐 충돌이 생겼을 때 내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이 문서가 저장된, 이 작업으로 통합 문서가 저장될 수 있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Yes! 확인! 자, 매크로가 포함되어 들어있습니다. 그러네요. 매크로가 들어있습니다. 매크로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매크로는 이 공유 안에, 통합 문서 공유 안에 매크로는 들어올 수 없나 봐요. 자, 아무튼 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 맨 위에 공유가 나오죠. 공유가. 자, 시트보드 안 되네요. 시트보드. 자,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 때는 눌러주시면 풀어집니다. 예. 자, 그리고 공유가 사라지고 보드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검토, 변경 내용, 통합 문서 공유를 이용하여 편집 탭에서, 여기 편집 탭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통합 문서가 공유가 된다. 별도 다른 설정 안 해도 돼요. 별도 다른 설정 없이 이렇게 공유를 할 수 있다. 공유 통합 문서가 저장된 네트워크 위치를 액세스하는 모든 사용자가 공유 통합 문서에 접근할 수 있다. 당연히 공유가 되어 있으니까 접근이 가능하겠죠. 자, 상위 버전에서 작성한 문서는, 자, 2010, 2007, 2013 이렇게 버전이 있겠죠. 상위 버전에서 작성한 문서는 하위 버전에서 열기할 수 없으며 변경 또한 불가능하다. 버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하위 버전에서 상위 버전 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통합 문서가 공유되어 여러 사용자의 값, 서식, 통합 문서의 다른 요소들을 동시에 변경할 수 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각각 접근해서 내용을 각각 변경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합 문서는 저장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저장한 이후 다른 사용자가 저장한 변경 내용들로 업데이트 된다. 자, 그 다음에 추적하여 변경 내용을 새 시트에, 여기 보면 추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적하여 새 내용, 변경 내용을 새 시트에 작성할 수 있고,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마지막 라스트. 자, 통합 문서 공유되어 있죠. 공유되어 있다라는 문서는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들어와서 입력과 편집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입력, 편집,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뭘 못한다?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부분합, 피벗 테이블, 뭐 데이터 테이블, 매크로, 아까
통화문서 보호, 시트 보호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암기 비법을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부시 알죠? 미국 대통령, 지금 대통령은 아니지만, 자, 부시 대통령이 있습니다. 부시조차 매크로 테이블을 보호할 수는 없다라고 정리합니다. 그럼 뭐예요? 부분합은 할 수 없어요. 시나리오도 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차트도 할 수 없습니다. 부시조차 매크로도 할 수 없었죠. 그 다음에 테이블에는 데이터 테이블이 있고 피벗 테이블이 있지만 아무튼 테이블 종류들은 할 수 없다. 또 뭐예요 아까? 통합문서 보호, 시트 보호 이런 것들도 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통합문서 공유해서 입력 및 편집은 가능한데 부시조차 매크로 테이블을 보호할 수 없다라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여러 명이서 A라는 사용자, B라는 사용자, C라는 사용자가 동시에 접근을 해서 문서를 입력, 편집할 수 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어떤 문서를 똑같은 부분을 편집했어요. B라는 사람도 똑같이 편집했어요. 그러면 둘이 다 편집했어요. A라는 사람은 1로 편집하고 B라는 사람은 2로 편집했어요. 그럼 어떤 게 맞다라는 거야. 자, 최종적으로 아까 업데이트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했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돌이. 자, 그러면 적용할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어떤 건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또 저장하는 변경 내용을 무조건 적용을 할 거야. 아, 내 것이 무조건 맞아. 내 걸로 저장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자, 또는 두 개를 확인합니다. 이 사람도 바꿨네. 뭐가 맞는 거지? 이렇게 확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맞는 걸로 변경. 저 사람이 맞으면 저 사람 걸로 하고, 내게 맞으면 내 걸로 해주고. 자, 그냥 무조건 내 거가 맞아라고 무조건 내 거가 맞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해결 방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통합문서 보호입니다. 보호. 자, 아까는 공유였죠. 이번에는 보호. 자, 별이 3개. 이 통합문서 보호 또 시트 보호는 어떨 때? 공유되어 있을 때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 통합문서 보호, 행렬 삽입 삭제,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 삽입은 가능하며, 자, 아까 공유처럼 삽입 삭제 편집 등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 부분학 같은 내용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뭐야. 자, 그러면 이제 공유와 보호를 구분해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 부분들, 자, 검토 통합문서 공유에서는 이 부분들이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그랬는데 보호에서는 이런 분석, 자, 매크로 부분합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보기의 창, 새창, 자, 여기 보면 새창, 나누기, 틀 고정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또 여기 보면 원래 이름 보호 되죠. 이름 변경, 차트의 시트에 대한 이름 변경들을 할 수가 없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공유에서는 부시조차 뭐 했었죠? 테이블, 매크로 테이블을 보호 불가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뭐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돼요. 자, 창에 대한 채창, 틀 고정, 나누기. 자, 그리고 시트에 대한 내용들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통합문서 보호, 암호가 없어도 돼요. 여기 암호 하는 거죠. 통합문서 보호에 들어가면 암호를 넣어야 되는데 꼭 암호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시트 보호에 있습니다. 시트 보호. 시트 보호와 통합문서 보호가 있죠. 삽입 삭제, 이동, 복사, 이름 변경, 숨기기가 불가능하고, 창은, 자, 원래 이제 구분을 하면 이 부분은 시트 보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트 보호. 자, 구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구조에 대한 내용. 자, 이 부분은 창에 대한 내용입니다. 창에 대한 내용. 그래서 문제에서 뭐 창을 체크가 풀어졌다. 그럼 여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를 풀었다. 그럼 여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둘 다 체크돼서 문제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둘 다 체크되면 창에 관련된 내용과 시트에 관련된 내용을 할 수 없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호가 설정된 경우 창 숨기기는 가능하죠. 창 숨기기 여기 가능합니다. 그러나 시트 숨기기는 안 된다라는 것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을 정리했으니까 관련 문제
파트별로 모여있는 해당 파트에 대한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서식 파일, 자 서식 파일은 XLTX가 되겠죠. 또 자 매크로가 포함된 문서는 XLTM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서식 파일 확장자는 XLS다 땡. 자 여기는 땡이죠 매크로. 자 서식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사용자가 작성한 서식은 기본적으로 템플릿에 들어온다. 맞습니다. 기본 서식은 Excel 스타트 폴더에 들어온다고 했죠. 자 기본은 Excel 스타트 폴더에 들어오고, 자 파일명은 북스가 아니라 북, 시트명은 시트스가 아니라 시트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서식 파일 이런 문서 보호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보호된 상태, 숨겨진 상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해서 서식 파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맞는 내용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웹페이지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넷 문서가 되겠죠. 자, 인터넷 문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체를 자 웹페이지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창 정렬을 통해 배열된 다른 문서를 자 왔다 갔다 하면서 자 배열 통합 문서에 대한 작업 화면을 전환. 원래 자 인터넷 자 윈도우에서는 윈도우에서 창을 왔다 갔다 할 때는 Alt 탭입니다. 그러나 엑셀 자체에서 화면 전환을 할 때는 Ctrl 탭이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자 통합 문서 자 공유죠. 공유 통합 문서입니다. 자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편집도 가능하고 조건부 뭐가 할 수 없었죠? 부시조차 부시조차 부분화 시나리오 조건부 차트 그 다음에 테이블 있었죠. 매크로 테이블 그 다음에 보호 이런 것들은 불가능했습니다. 보호도 안되고 매크로 테이블도 안되고 조건부도 안되고 자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엑셀 옵션에 대한 설명이다. 자 기본 설정 엑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옵션 실시간 미리 보기. 여기 잠깐 한번 봐보겠습니다. 실시간 미리 보기. 자 홈에 가서 이렇게 블록을 잡고 마우스를 올려주면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이렇게 보이죠. 이런 색깔이 보입니다. 이런 걸 실시간 미리 보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파일에 옵션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실시간 미리 보겠습니다. 이걸 풀어주면 색깔 같은 것들이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실시간 미리 보기 기능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수식 작업. 수식의 표 이름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에 행 또는 열 레이블에 있을 경우 이 레이블을 정의된 이름처럼 아까 이름 상자 있었죠. 이름 상자를 이용해서 이름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장 통합문서 저장 다음 형식으로 파일을 저장해서 문서 통합문서의 저장 파일 형식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기본적으로 XLSX라고 했습니다. M이 들어간 매크로, XLTX는 서식, XLTM은 서식 매크로, 또 웹페이지 형태로 이런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도 문서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고급 통합문서에 대한 계산 대상.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업데이트. 다른 문서에 대한 링크 연결된 것들을 업데이트 하겠다는 거죠. 자 연결된 업데이트에 대해서 포함한 결과의 값을 복사본을 저장한다. 자 여기까지는 맞는데 복사본을 저장하진 않아요. 자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참조를 포함하는 수식을 계산하고 업데이트는 할 수 있지만 복사본을 저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문제. 자, 다음 중 3을 넣으면 화면에 3000이 나온다. 3을 넣으면 뒤에 0이 3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마이너스 3을 넣어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하냐라는 거죠. 소수점 자동서 삽입에서 하겠죠. 자, 엑셀의 옵션 소수점 위치, 소수점 자동 삽입을 마이너스 3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옵션이 있습니다. 일반 옵션. 자,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백업 파일을 만들 수 있다. 자 열기 암호를 모르면 암호를 자 문서를 열어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열기 암호를 모르면 문서를 열 수 없는 겁니다. 쓰기 암호를 모르면 암호를 모더라도 읽기 전용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열람 가능했었죠. 그리고 원래 문서 및 복사본으로 통합으로 저장할 수 없도록. 원래 문서는 안 되지만 다른 문서로는 가능합니다. 자 원래 문서로는 저장은 안 되지만 다른 형태의 문서로 파일명을 변경해서는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읽기 전용으로 열면 통합 문서를 읽기 전용 열도록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기능이다라고 했습니다. 현재 틀린 거는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8번 통합 문서 보호입니다. 보호. 자, 통합 문서 공유가 있고 보호가 있습니다. 자, 공유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됐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안 됐었지만 보호에서는 이런 것들이 됐었죠. 4번이 틀린 거네요. 자, 또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공유에서는 이름, 시트 이름 변경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만 보호에서는 이런 것들이 안 됐어요. 또 여기 보면 창 크기, 창에 대한 조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이 열릴 때마다 통합 문서 창의 크기를 같은 위치에, 창 구조창입니다. 구조창 이런 것들을 설정하면 같은 위치에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이 부분은 통합문서 공유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통합문서 공유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또 자, 여기 보면 조건부 서식, 차트, 시나리오, 부분합, 테이블, 피벗 테이블, 매크로 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뭐 또? 통합문서 보호라든가 시트 보호도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충돌이 일어난 경우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충돌이 일어난 경우, 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시에 접근을 했을 때, 자, 충돌이 일어나면 A라는 사람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내 게 맞는지 네 게 맞는지 확인할 수 있고, 내 게 부적은 맞아! 라고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변경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은 됩니다. 무조건 적용이 되는데 내 걸로 할 건지 남의 걸로 할 건지 확인을 하거나 무조건 내 걸로 할 건지 할 수가 있겠죠. 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자, 문서 통합 문서 병합을 이용하여 공유된 문서의 복사 원본과 합쳐서 만들 수도 있다. 통합을 할 수도 있다. 병합을 할 수도 있다. 또 자, 저장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저장한 이후 저장한 내용으로 업데이트 된다. 업데이트 될 때 충돌이 발생할 때 어떻게 적용을 시킬 건지, 적용은 무조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적용을 할 건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강에 대한 내용 문제 총 9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그 외에 9문제만 있느냐? 자, 파트 1에 보면 파트 1강에 대한 문제가 총 15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9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적으로 여기에 9문제가 플러스 되어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설명들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서 안 풀어본 문제 6문제를 여러분들이 더 풀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필요 없는 좀 오래된 문제는 또 제거되고 새로운 유형으로 계속 추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문제가 좀 더 많아지거나 좀 더 줄어들거나 그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자, 1강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 두 번째 강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언제나 기원 드리고 있다는 점 열심히 준비하셔서 한 방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